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지러움증 환자 중에 하나인 편두통 어지럼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부터 2016년 동안 한국의 학령기의 아이들과 청소년에서의 어지러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편대 보시면은 편두통성 어지러움이 학령기 전이나 학령기 중, 그리고 청소년에서 매우 높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시민성 어지러움도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함을 알수 있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의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 통계입니다. 매년 400만 명의 환자가 어지러움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고요. 매년 430만 명의 환자가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증상을 포함할 경우에는 46%의 환자가 두통이 있고 23.2%의 환자가 어지러움이 있어서 두통 환자의 50% 이상에서 어지러움을 동반한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통과 자주 동반되는 어지러움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이석증이 흔하겠죠. 그리고 실신을 하거나 참얼미 등이 있을 수 있고 메니에르 병이 특히 이런 두통과 자주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의 정의는 오심, 구토를 동반하는 반복되는 두통이고요. 때때로 빛, 소리, 냄새에 민감합니다. 편두통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오라, 전조 증상이 있는 것과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으로 나뉩니다.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의 진단 기준을 먼저 보시면요. 진단 기준 B, C, D, E를 충족하면서 최소한 5회 이상 발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통 발작이 치료받지 않을 경우 4 내지 72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다음 특성들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이 동반되는데, 편측, 박동성, 중등도 이상의 통증, 그리고 걷거나, 사실 편두통이 생기면 꼼짝달싹하기 싫죠. 그런 신체 활동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발생하는 동안 오심구토 발생 혹은 빛 공포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진단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의 진단이죠. 말 그대로 오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역시 진단 B부터 2까지 충족하면서 최소한 2회 이상 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라는 전조 증상은 시각, 감각 혹은 실어증이 발생하며 운동 능력은 정상인 경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전조증이 없는 편두통과 마찬가지로 일측의 감각 증상, 최소 한 가지 이상 다양한 증상, 5분여에 걸쳐 점차 진행되고 각 증상마다 5 내지 60분 지속된다. 전조증상이 발생하고 60분 이상 경과 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이 두통이 시작되고 역시 다른 진단들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편두통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은 30대에서 40대가 굉장히 분포도가 높은 걸알수 있고 특히 여성 분포도가 매우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구 분포 조사에서는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한 서베이인데요. 미국의 2만 가정의 설문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됐을 때 여성들 18.2%, 그리고 남성들 중에서는 6.5%에서 편두통을 경험했었고, 23%의 가정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의 편두통 환자가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편두통의 빈도는 12살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40살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고, 환자들 중에 51% 정도는 극심한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리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할 수볼수 있는데요. 신경 혈관 이상으로 인한 두통, neurovascular headache가 있어서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 관련 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두통이 유발된다. 두 번째는 뇌간, brainstem 또는 시상하부의 이상으로 생긴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구심성 신경의 이상 발생이나 뇌간의 아민성부 섬유의 이온 채널 이상에 의해서 이런 편두통이 생긴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C파이버가 결국 통증을 유발하는 파이버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C파이버로부터 염증맥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되는데, Substance P나 CGRP, VIP, Neuropeptide Y 같은
경우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포가 됩니다. 분포가 이렇게 돼서 뇌막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유발되고요. 비건과 부비동 점막에는 부어오르고 압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두통이 심할 때는 코가 막히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이기관 같은 경우에는 난청과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편두통 진행은 우선 오라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계의 하이포, 오히려 펄퓨전이 적게 되기 때문에 오라 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정상보다 훨씬 더 하이퍼펄퓨전이 되기 때문에 직근하면서 두통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뇌혈관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브레인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이그레인, 편두통 어택이 왔을 때 브레인스템의 어느 부위가 문제가 되고 활성화되는지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알려져 있죠. 메디알 레니스커스나 레티큘러 포메이션, 로컬 시리얼리우스, 도사 레페 등에서 이런 여러 가지 편통 발작 시에 특히 활성화되면서 이런 여러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fferent하고 efferent 이펙트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브레인스템이 어떻게 교란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이 브레인스템에서는 트리제미널 러브를 통해서 efferent 시그널이 나갑니다. 근데 efferent 시그널은 superior salivatory nucleus를 통해서 이런 듀라나 extracranial blood vessel로 efferent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리고 여기서 CGRP나 substance P 같은 독성 물질들이 이 extravasating, 그러니까 그 플라즈마를 갖다가 혈관으로부터 주변 티슈에 흘려보냄으로써 이런 국소적인 염증 증상을 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편두통의 어택이 과연 어지러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결국 트리제미널 러브 중에서 옵타믹 브랜치 V1 efferent 뉴런이 코클리아에 갑니다. 그래서 이 코클리아에 가는 이 아이카나 이런 여러 가지 혈관들에 역시 그 CGRP나 Substance P 같은 독성 물질과 함께 Extravasation 플라스마를 일으켜서 이런 청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지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는 편두통성 어지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편두통을 다루고 치료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이너스 헤데이크라고 해가지고 코가 안 좋은데 부비동이 안 좋은데 두통이 있는 분들 있죠. 그게 단순히 축농증 때문이 아니라 사이너스 마이그레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그레인 어소시에이티드 버티고 역시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루었고 포노포비아나 서든 히어링 로스도 티니투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편두통적인 문제 이런 efferent 시그널이 모디올라 아터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혈액 흐름을 적게 만드니까 돌발성 난청이 생기거나 이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편두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환자를 볼 때로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이란 건 최소 5회 이상 중등도 이상의 전정 증상이 5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되고요. 현재 혹은 과거에 편통 병력이 있습니다. 가끔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편통 물어보면은 옛날에 있었지만 요새는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편통이 있었던 병력만으로도 편두통성 어지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 전정 증상 시 한 번 이상 편통 증상이 동반되고 또 두 가지 이상 일측성, 박동성,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나 일상생 활동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 공포증과 소리 공포증이 있을 수 있고요. 시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가능한 편두통성 어지럼은 최소 5회 이상 중등도 이상의 전정 증상이 5분에서 72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현재 혹은 그 B나 C의 기준들 중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것.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로 다른 진단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에 편두통성 어지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에피데믹 스터디 이슈를 보면은 36% 이상의 환자가 두통과 동반된 어지럼을 호소한 병력이 있고요.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서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 환자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어지럼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편두통성 어지럼의 빈도가 높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두통을 느낀 시기와 후에 어지럼을 호소한 시기와 수년간의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부 편두통 여성 환자에서 폐경기 이후 두통은 해결되더라도
어지럼이 후유증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데 남성에서는 약한 발현을 보여서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5%의 편두통 환자들은 반복된 어지럼을 호소하고요. 편두통성 어지럼은 반복성 어지럼 원인들 중에 10%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어지러우면은 편두통을 한 번 정도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 환자 역시 두통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8%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편두통 환자 27%에서 어지럼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이그레인 어소시에이티드 버티고, 그러니까 편두통성 어지럼이 사실 메니에르 병보다 10배 이상 더 흔하다는 거. 그것이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람들은 보통 메니에르 병에 초점을 많이 갖죠. 그렇지만 실제로 메니에르보다 편두통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의 특징은 이석증 다음으로 흔한 반복성 어지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의 일반인의 1%, 어지럼 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의 10%, 그리고 편두통 클리닉을 방문하는 9%의 환자에서 이런 편두통 어지럼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이 더 많고 30, 40대 젊은 여성이 반복적으로 어지럽다. 그러면 우선 편두통성 어지럼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어지럼 발생 시점이 지속시간이 있는데 36%의 환자에서는 두통이 없는 시기에 어지럼이 발생하고 수초에서 24시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30%의 환자에서는 5분 미만, 17%에서는 24시간 이상 어지럼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편두통성 어지럼의 특징은 재발을 하고 머리 움직임이나 체의 변화에 의해 심해지는 어지럼, 그리고 자세가 좀 불균형해지고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혹가다 환자들 중에 마트, 사람 많은 곳에 가거나 영화관에 가서 시각적인 자극에서 유발된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두통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센트럴 기전입니다. 센트럴 일렉트리컬 디스터번스. 그러니까 그 익사이테이션 이니비셔널 웨이브가 이 비주얼 오랄 일으키거나, 그리고 센트럴 베스티뷸 센터를 자극해 가지고 이런 어떤 중추 신경계가 이 중추 전정계를 자극해서 어지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페리퍼럴 타입이나 아까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트리제미날 너브에서 옵탈믹 브랜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리제미너 베스큘러 이퍼런트 하이포테시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베주액티브 케미컬이 트리제미널 엔딩에서 분포가 CGRP나 섭산스 P가 분포됨으로써 그저 달팽이관을 가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은 데피니트한 경우에서는 포지셔널 인스타그무스가 12%, 스폰테니어스가 6.5%, 그리고 게이지 리보크트 인스타그무스가 4%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명의 급성기 환자들 중 19명에서는 뚜렷한 자세 불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우선 레몬 교대 앉은 검사, 칼로리 테스트에서는 20% 정도가 유닐레트럴 위크니스가 보이고, 편두통성 어지럼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4배 이상 검사 중에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포시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 동요가 심해지는 것으로 있어서 시각 의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폼패드에선 그 고유수용, 내 그 소마토 센서리 기능, 센서리, 센세이션을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폼패드에서는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 동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프 검사에서는 잠복기가 연장되거나 소실되거나 혹은 진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위 검사에서 보는 그 편두통성 어지럼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의 특징을 보는 건데요. 먼저 보시면은 나이는 45세로 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쉐이크 니스타그무스가 32%에서, 그 다음에 컬러 테스트에서 유닐레트럴 위크니스가 15%에서, 그리고 퓨어톤 오디오미트리 청력 검사에서 43.2%가 기능이 좀 안 좋은 청력 검사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메니에르병하고 마이그레인 연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메니에르병의 유병률은 0.2% 미만인데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1%나 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이 오히려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편두통은 메니에르병이 없는 환자에서의 편두통보다 의미 있게 높습니다. 메니에르병 환자들 45%에서 어지러움 발생 시 최소한 1개 이상의 편두통 증상, 즉 헤드에이크, 포노포비아,
포토포비아 또는 오랄 심툼을 동반했고 11% 이상 간혹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과 메니에르병은 특정한 음식의 유발 요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이 결국엔 편두통도 주의해야 할 음식에 속하는 거고요. 초기에는 흥분성 안진이 생기고 이어서 억제성 안진이 생기는 것도 편두통성 어지러움과 메니에르병이 유사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과 메니에르병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메니에르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단순한 메니에르병 환자에 비해서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두통의 가족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두통성 어지러움하고 메니에르병하고 거의 양끝에 아주 가까우면서도 먼 친척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반복되는 전정 기능 이상, 그리고 그 편두통 기준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편두통, 최소 두 번 이상 어지러움 발생할 때 마이그레인스 헤드에이크나 포토포비아나 포노포비아나 비주얼 오라가 발생하는 증상이 있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진단할 수 있고요. 메니에르병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성 어지러움이 최소 두 번 이상, 그리고 최소 한 번 이상 청력 검사 이상 소견을 보이고 메니에르병이 이완된 뒤에서 이명 혹은 이충만감이 동반될 때, 그리고 역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비슷하면서도 두 병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이 동반될 때는 둘을 같이 치료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메니에르병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젠타마이신 인젝션 같은 파괴적 수식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편두통을 먼저 한번 치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니에르병 환자들은 편두통을 일으키는 특별한 음식이 어지러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메니에르병 환자들의 음식 조절도 역시 중요하겠죠. 메니에르병과 마이그레인을 동반한 메니에르병의 비교입니다. 메니에르병만 있는 경우가 하고 메니에르병과 마이그레인 동반한 경우에서 마이그레인이 같이 있는 경우가 여성의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청력 저하가 있는 경우도 높았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2007년에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메니에르병하고 마이그레인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 많이 높음을 알 수 있죠. 이석증하고 관련을 봤을 때는 외상이나 수술적 원인이 아닌 이석증에서 편통 동반이 동반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석증 환자에서 편통의 발생 빈도는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편두통 환자에서 이석증의 발생 빈도 역시 높습니다. 이석증과 편통 어지러움의 감별은 어지러움이 자세를 편두통성 어지러움인 경우에는 이석증은 움직일 때만 어지럽죠. 그렇지만 편두통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운 거고요. 그리고 자세 변형 검사에서 자극된 방골연에 부합하지 않는 안진이 나타나거나 이석증은 잠깐 생기고 마는데 비해서 수일 동안 지속되는 어지러움이 있고 적절한 이석치한술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때는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 이석증을 유발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죠. 편두통 때문에 어떤 그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형낭이 역시 이런 혈관 손상에 의해서 나빠지기 때문에 이석이 더 쉽게 탈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신경염하고의 감별 진단을 보시면은 전정신경염은 극성 어지럼, 오심, 불균형 및 이전의 상기도 감염 병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컬러이 테스트가 거의 대부분 환자가 안 좋죠. 두부충동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근데 보시면은 편두통성 어지럼의 경우에는 두부충동 그 칼로리 테스트에서 나쁜 경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약물과 스테로이드 혹은 혈액순환제를 사용해서 치료하고요. 전정신경염은 염증성 질환이고 그렇지만 편두통성 어지럼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는 전정신경염과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프레션, 그러니까 IAC를 인트라오쿠스 커널을 갖다가 그 너브를 8번 신경을 갖다가 혈관이 감아서 생기는 베스큘러 루프로 인해서 지끈지끈 어지럽거나 뭐 청력이 적게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병 역시 갑자기 발생하는 이명과 어지럼, 지속적인 자세 불균형 일으키기도 계속해서 쪼으니까요. 불균형 일으키기도 하지만 특징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프레션 신드롬은 과호흡으로 유도되는 안진 그리고 비정상적인 ABL 파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약물 역시 다른데요. 테그레토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테그레토를 먼저 사용해보고 이런 증상이 사라지면 디컴프레션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감별해야될 전정질환으로는 외림프 누공, 외상 혹은 우연히 발생하거나 뭐든 기형 같은 선천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 잘 생기는 거고요. 청력 소실이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전정 도수관 확장증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발생한 청력 저하와 반복적 어지럼이 있는 특징은 있지만 외림프 누공이나 전정 도수관 확장증 같은 경우는 CT나 검사 또는 수술적으로 그 외림프 누공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달팽이관의 그 구막을 열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으로는 편두통성 어지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뭐니뭐니 해도 중요하고요. 일정한 수면이나 규칙적 운동 그리고 편두통 유발 원인을 파악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기를 열심히 치료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편두통이 너무너무 자주 생긴다면 예방적 약물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의 치료는 뭐 우리 대부분 두통 있을 때 먹는 약들 있죠. 아스피린이나 아스타미노핀, 엔세이드, 복합진통제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편두통에 특별하게 듣는 약물은 수마트란이나 나라믹, 알모그란정을 환자한테 처방을 해서 보통 이런 약들은 한 번의 처방이 14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이 떨어질 때 좀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어택이 왔을 때 그때그때 즉시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방치료는 사실은 뭐 몇 달에 한 번 온다 그러면은 그 몇 달에 한 번 오는 것 때문에 약을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이 하루가 멀다 온다 그러면은 반복되는 발작으로 인해 급성기 치료에도 일상생활 지장이 있을 때 할 수밖에 없죠. 두통의 빈도가 2회 이상 주 2회 이상 되거나 잦은 두통으로 고통을 받거나 급성기 약물 과용이 우려될 때 그리고 급성기 약물이 대한 심한 부작용이나 금기일 때 예방치료를 선호할 때 지속시간이 길 경우 또는 편마디 편두통, 기저형 편두통, 지속조짐 편통이 발생할 때 그리고 편두통성 뇌경색같이 흔하지 않은 편통 상태일 때 보통 예방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비약물적 예방치료로는 유발인자, 보통 레드와인 많이 말씀드리죠. 스트레스나 피로를 피하는 게 좋고요.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수면과 식사가 중요하고 운동과 체중 조절, 바이오 피드백, 이완훈련, 심리치료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편두통도 스트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적 예방치료는 네 가지 될 수 있는데요. 베타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앤티디프레센트, 안티 에플렉틱 드럭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베타블로커는 테프라를 많이 쓰죠. 프로프놀 HCL 많이 쓰는데요. 성인은 1회 40mg을 2번 쓰거나 1일 유지량을 120에서 240mg 정도 둡니다. 부작용은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고요. 천식이나 만성폐질환, 심한 우렬성 신부전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외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시베리움인데요. 결국에는 메니에르 환자 또는 어지럼증 환자에 시베리움을 우선 쓰면은 이 환자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드는 걸 알 수 있고요. 또는 마이그리진 같은, 그 시나리진 같은 계열도 쓸 수 있습니다. 시베리움은 5mg 정도 쓰는데요. 하루 1회 또는 2회를 복용시키고 마이그리진은 25mg을 하루 2회 또는 3회 복용시킵니다. 프로프놀과 같이 쓰면 더 시너지 한 이펙트 나타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약들을 쓸 때 2차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주위에서 쓰고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 우렬성 신부전이나 심장 전도장애 그리고 섬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앤티디프레센트, 에나폰 같은 거 많이 쓸 수 있는데 취침 전에 시작해가지고 필요시 증량을 할 수 있고요. 부작용은 이런 앤티디프레센트의 특징 자체가 체중이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QT, EKG에서 QT 프롤롱게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SSRI 같은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가 안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셉터 이니비터 SN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두통 환자, 편두통성 어지럼 환자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좀 써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앤티컨버슨 드럭인데 이건 처음부터 쓰는 약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뭐 항경련약이니까 편통하고 약간 뭐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가바펜틴, 유론틴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하루에 300mg로 써서 하루에 1200mg까지 증액이 가능하고요. 다른 예방약물에 실패한 경우 2차 약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파맥스 같은 것도 쓸 수 있는데 이 토파맥스는 1차 치료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침전에서 12.5mg에서 25mg으로 시작해서 증량할 수 있는데 뭐 좋은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체중 감소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두통성 어지럼 환자에서는 다이어트가 중요하겠고요. 잠을 잘 자야 되고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달 정도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열심히 살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약물치료 고려할 수 있는데 그때 베타블로커, 트리사이클 앤티디프레센트, SSRI, 앤티컨버센트 같은 경우를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 외래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쓰는데요. 편두통을 일으키는 특정 부위, 측두엽이나 후두엽, 환자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트리거링 포인트에 보툴리눔 톡신을 주입해가지고 편두통이 좋게 만들면서 어지럼증도 치료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은 어지럼의 흔한 원인이고요. 편두통은 중추신경계의 혼란 또는 뇌의 말초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편두통과 메니에르병 사이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예방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와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방적 약물치료는 효과적이나 충분한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